오늘 매일 경제 2024년도 5월 7일자 기사인데요. 김건희 여사 괜찮아요? 김건희 300만 원, 김혜경 3억, 김정숙 5억 모두 특검하자. 국힘 김민전 당선인 주장이라는 기사입니다. 김민전 당선인이 상당히 똑똑하네요. 여성인데.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을 수용하는 대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수 여사까지 확대한 삼김 여사 특검을 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민전 국민의힘 비례대표 당선인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에 주문하고 싶은 것이 없는 것은 아니다며 김건희 여사의 300만 원짜리 특검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적어도 3억 이상으로 보는 김혜경 여사의 국고 손실죄 의혹에 대한 특검, 또 김정숙 여사의 관봉권을 동원한 옷과 장신구 3억 의혹, 그 옷과 장신구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특검을 역제안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검, 드루킹 특검은 2017년 대선 국면에서 8천만 건의 댓글 조작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냈으나 실제 드루킹 일당은 포트로 실시간 검색을 장악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를 그들이 만든 가상 여론 공간으로 집어넣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면서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청와대의 조직적인 개입과 하명 수사만 해도 탄핵이 되고도 남음에도 그들은 흔한 특검 한 번 안 받았다.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을 지켜달라고 하소연까지 했다. 그런데 300만 원짜리 파우치 특검을 하자니 무슨 이런 불공평이 있냐고 지적했습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울산시장 부정선거에 대한 특검, 공무원 이씨의 죽음, 서해 공무원 피살 파격에 대한 특검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자고 역제안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당선인은 의사 수의 증원 문제는 국민의 목숨과 건강이 걸려있는 문제이므로 1년 유예 후 재논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 당선 그 자체로서 이미 나라를 절반쯤은 구한 것이며 정권 재창출하는 것이 국가의 급속한 붕괴를 막는 길이라며 윤 대통령의 당선이 소위 진보가 나라를 더 망치는 걸 중단시켰듯이 그가 소위 진보의 부당한 공격에도 꿋꿋하게 견디는 것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성 당선인이 상당히 똑똑하네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로는 야당에서 김건희 여사 300만 원짜리 백을 가지고 엄청난 뭐 고가의 핸드백이라고 야단을 법석이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나니 그러잖아요. 의인이 없어요. 다들 50보 100보예요. 내로남불이라고 자기 것은 숨기고 자기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남의 눈에 티만 빼라 하고 자기 눈 속에 들보를 알지 못하니 참 딱합니다. 영부인들의 장신구 옷까지 이런 게 더 이상 추접스럽게 국정에서 도마에 오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부인들이 정상회담이나 그런 데 가려면 다 그런 장신구는 당연히 최고로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국정에서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걸 가지고 영부인들의 무슨 핸드백이니 무슨 옷까지니 장신구 가지고 그렇게 왈가왈부하고 문제를 삼습니까? 오늘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매일경제 2024년도 5월 7일자 기사 김건희 300만 원, 김혜경 3억, 김정숙 옷 모두 특검해라. 국힘 김민전 당선인 주장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